기어타임즈. 스콰이어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재즈 베이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작업을 할 때 한번 최종 아웃풋으로 사용했던 게 스콰이어의 70년대 네, 맞아요. 네, 재즈 베이스 네를 한번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족합니다 전. 네,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었고 약간 야 놀랍다 이걸로 녹음을 최종을 해도 뭐 크게 아쉬운 게 없네 오히려 잘 어울린다 뭐 이런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누 거 말고도 몇 곡 해서 네네 엔지니어 기사님들 여러 속였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냥 팬더 미팬이라고 그러면 USA라고 하면은 네. 그냥 의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 이거 베이스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 팬더 어, 막 이렇게 네. 어. 그렇죠. 사실 뭐 팬더 스콰이어 바이 팬더니까 뭐 틀린 말한 건 아니에요. 네. 야 이게 그 집안을 팔아먹는 게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속을 만한 사운드였고 저도 뭐 사실 야 스콰이어인데 팬더인 척 잘하네 이런 느낌이어서 썼다기보다는 그 톤 자체가 되게 적절하게 잘 묻었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 스콰이어가 최종 아웃풋으로서는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선입견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세계관이 많이 열린다라는 거 오히려 연주 경력이 오래되고 우리처럼 이제 또 직업으로 음악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 싼 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불신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듣고 좋아도 괜히 찝찝해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본인의 이제 멘탈과 또 지갑까지 네, 아끼는 일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본인의 그런 듣는 귀라든가 판단력이 좀 자리를 잡았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선입견을 없애고 좀 아래의 가격대에도 좀 눈을 돌려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또 다른 어떤 맞아. 그 장비 풀을 발견하실 맞아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넓어지니까. 네, 꼭 남들 다 쓰는 비싸고 좋은 것만 타겟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확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지 옛날에 장비병이 어마어마했었어. 제가 진짜 참 다행인 게 그런 장비병이 그때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인류까지 네. 있었으면 아, 저까지 있었으면은 진짜 패가망신했을 거야 우리. 가관이었을 거야. 여기 버즈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월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 장비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하.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즈 베이스 빈티지 에디션 역시 4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99만 9천 원. 100만원 스콰이어 시대를 열어젖힌 바로 그 모델들이고요. 기타에선 저희가 한 번씩 쭉 다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프리시전 베이스는 71점 받았어요. 기타 때는 텔레캐스터가 72.5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가 75.5 그리고 재즈마스터가 75 재즈마스터 골드 에디션이 76.5 의외로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75점 전으로 포진해 있었고요. 오늘은 재즈 베이스가 보통은 프리시전보다는 조금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70점대 중반 그 밑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99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8cm, 무게는 4.21kg, 두께는 41+1mm입니다. 12프렛 뒷둘레 80mm고요. 바디는 니아토, 사틴, 우레탄 피니시 역시 무광입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역시 메이플 통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38.1mm 너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트 너비에서 여러분 그 프리시전과 재즈 베이스의 가장 극명한 연주감 차이가 나죠. 프리시전은 42고요. 42.8, 43에 가깝죠. 이거는 38.1이기 때문에 그 어쿠스틱 기타의 클래식 모델과 핑거스타일 전용 모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요. 지판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863mm, 프렛은 20 네로 톨프렛, 픽업은 펜더 디자인의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 시간보다는 그래도 들을게 조금 더 있어요. 원볼륨, 투볼륨, 마스터톤, 포세드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컬러는 사틴 C폼 그린이랑 사틴 와이드 투 컬러 선버스트가 있는데 오늘은 C폼 그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빈티지 에디션들이라 색상이 좀 독특한 라인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오우. 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톤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확실히 피지컬은 프리시전 쪽이 꽤 티가 날 만큼 좀더 강력하고요. 재즈는 뭐 전반적으로 고른 밸런싱, 하이가 많이 세지 않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대역이. 톤더 올렸을 때도 네. 이렇게 뭐 엄청 뭐 세진 않습니다. 좀 아쉽다면은 이제 뭐 앰프에서 조금 뭐 하이를 좀 맞아, 더 주시거나 하면은 맞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빈티지 스타일에 좀더 가까운 사운드가 날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한 6 6.5 정도 준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그 고가에서 좀 들을 수 있는. 근데 이게 하이를 앰프에서 조금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게 구현이 된다면 뭐 좋은 거죠. 좋습니다. 사실은 중립으로 놨을 때는 요 사운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선명도나 해상도 같은 거를 좀 하이엔드 인척 확보하고 싶을 때는 이제 그런 하이를 좀 더 주거나 하는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 메이킹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아주 밸런스가 좋은 안정감이 있는 스퀘어 특유의 재즈 베이스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다른 사운드, 네, 드라이브 사운드하고 공간기 사운드 들어볼게요. 보다 덜 매워요. 프리시전보다. 프리시전 그러게. 미들이 훅 튀어나왔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깔끔한 되게, 드라이브. 되게 이쁘네요. 이제 뒤에 픽업으로 톤다 내리고 옵니다. 이것도 사운드가 연하죠. 좀 두 개의 사운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슬랩 우리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슬랩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좋아요. 저는 재즈 슬랩도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슬랩을 하니까 좀 좋은 베이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핑거를 했을 때보다 슬랩을 했을 때가 좀 더 슬랩에 맞는다. 하이가 좀 더 잘 돼서 그러지. 야, 이거 베이스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좀 8마디 희한한 패턴에 네. 네. 가니 블루스죠. 가니 블루스. 가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니블러스 이거 괜찮네. 8마디. 뭔가 뭐 이상한데? 좀 자연스러워. 네. 하지만 시간을 세이브하는 목적으로. 네. 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처럼 또 펑키 리듬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런 장르에는 재즈가 좀 더 찰지게 묻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시원한 속이 좀 후련하네요. 그 이제 발라드 하면 이제 또 프리시전으로 이렇게 둥둥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고, 물론 뭐 재즈로 발라드 해도 좋고 프리시전으로 펑키해도 좋습니다만 약간 좀 전형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사운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재즈로 하니까 또 아주 맛깔났던 그런 패턴이었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기분 좋게 100만원 쓸 수 있는 베이스. 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랑 스탠스가 네. 많이 달라졌네. 네. 기분 좋게 100만원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출가위인 스콰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출가를 했어. 근데 잘 돼서 돌아온 거야. 금이 환향 스콰이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으로 지난번 프리시전에 비해서 2점 올라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16, 디자인 17, 총점은 76점으로 지난번 프리시전에 비해서 5점 올라갔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74.5. 네, 예상했던 것처럼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이번 따라 좀 재즈와 프리시전에 좀 취향이 저는 좀 많이 탔던 것 같고 승재씨는 평소처럼 그냥 약간의 우리 늘 의뢰 그랬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동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퀄리티가 좀 좋게 느껴져가지고 좀 점수를 많이 더 드렸고요. 71에서 74.5로 중반까지 툭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40주년 스콰이어 기념 모델들을 기타에서부터 베이스까지 중요한 모델들은 다 한 바퀴씩 돌렸어요. 이제 뭐 앞으로 40주년 기념 모델이 아닌 다른 기타들은 뭐 백화이어가 되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70, 80 이 정도 가격대는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보일 것 같거든요. 좀 거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겠으나 그 가격에 또 상응하는 좋은 기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40주년 기념 모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명불허전 끊임없이 나오지만 끊임없이 좋은 화수분 같은 베이스, 네, 각 가격대가 모두 좋은 네, 정말 사랑 그 자체인 베이스 아이바네즈 SR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1300이에요. 1300SB 그리고 1305SB 4현 5현 연속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와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